재산이 없어지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오늘 제가 강의한 몇 가지 툴을 잘 기억해놨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 늦게까지 그리고 이 자리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거를 잊어먹고 못 갖고 왔는데 내가 100만 불짜리 그 돈들을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.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벌어서 부자는 지금 부자는 지금 숫자로 요새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은 보통 100만장자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100만장자 되시기 바라고 100만장자 된 사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100만장자 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안내를 하고 나서